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. 이 키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층에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, 전주는 35도,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.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울,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. 돌풍과 천둥,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다만 서울, 경기도와 강원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,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,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충청 남북도에서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, 강릉 36도, 광주 35도로 예상됩니다.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.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.5에서 1.5m로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